여러분입니다. 오늘은 바로 렌즈 추천. 제 서클 렌즈들을 추천을 해드릴게요. 제가 처음으로 컬러 렌즈를 끼기 시작한 게 중학교 2, 3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사실 그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는 처음으로 서클 렌즈라는 것이 뭔지 알게 됐고 그때 한 번 껴봤을 뿐이지 막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끼던 건 아니었어요. 중학교 때 이제 주말에 친구들이랑 만나가지고 야 우리 오늘 뭐 어디 여기 시내 가서 놀자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약속이 잡혔을 때 이제 중학생이지만 이제 또 그때 좀 화장도 해보고 싶고 그럴 나이니까 그때 서클 렌즈 뭐 한 달에 한 번 끼나 말까 한 정도였지만 어쨌든 그 나이 때부터 서클 렌즈를 끼기 시작했다고 치면 전 진짜 장장 거의 10년, 8년에서 10년 맞먹는 시간 동안 서클렌즈와 함께 해왔다고 할 수 있는 그 찐 서클렌즈의 도 같은 그런 사람인데요. 아무래도 좀 서클렌즈에 대한 경문이 유튜브를 하면서 더 높아지긴 한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자연스러운 브라운 렌즈, 그레이 렌즈 뿐만 아니라 그날그날 메이크업에 어울리는 여러 가지의 컬러 렌즈들을 낄 일도 많아지면서 그래서 서클렌즈 없이 못 사는 사람, 서클렌즈 끼고 싶어서 라식, 라섹도 안 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서클렌즈에 있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아는 게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오늘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아이좋아! IGK 아이좋아 렌즈와 함께하는 영상인데요. 제가 이 아이좋아 렌즈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좀 수정하고 싶은 렌즈, 그다음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렌즈들을 몇 가지를 골라와서 요즘 계속 최근에 껴보고 있어요. 자연스러운 렌즈부터 좀 튀는 렌즈까지 자라락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하나씩 렌즈를 한번 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시다. 그럼 첫 번째로 자연스러움 하면 브라운 아니겠습니까? 먼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렌즈는 바로 짜잔! 헤이미쉬 브라운입니다. 헤이미쉬 브라운은 한 달 착용 렌즈고요. 그래픽 직경은 13.3입니다. 딱 적당한, 너무 크지도 너무 작지도 않은 13.3 정도의 직경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부터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제가 직경이 너무 작은 렌즈를 좋아하지 않아요. 12.9, 막 13.1 이러면은 제가 꼈을 때 좀 약간 그리멍텅해 보이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한 13.4, 13.6 정도를 제일 좋아해요. 근데 얘는 13.3인데도 불구하고 왠지 제가 기존에 껴왔던 13.4나 13.5 정도의 렌즈 느낌의 그래픽 직경이 것 같더라고요. 작다고 생각했는데 껴보니까 제가 평소 끼던 끼랑 비슷한 사이즈더라고요. 이상하게 전체적으로 렌즈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헤이미쉬 브라운을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렌즈를 하도 낀 지 오래돼가지고 거울 없이도 렌즈를 낄 수 있습니다. 헤이미쉬 브라운 껴졌습니다. 이런 컬러감의 렌즈입니다. 되게 좀 밝은 편에 속하는 아이죠? 약간 이런 식으로 테두리에 서클 라인이 어느 정도 이렇게 형성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쪽은 살짝 밝은 느낌의 헤이즐 브라운 컬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살짝 뭔가 고양이 눈처럼 보이는 그런 느낌의 렌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서클링이 바깥에 한번 있고 안쪽이 좀 더 밝아지는 그런 느낌이라 완전 고양이처럼 약간 앙큼해 보이는 그런 렌즈라고 할 수 있겠죠. 막 엄청 자연스러운 렌즈 쪽은 아니고요. 확실히 좀 튀는 느낌에 속하는 브라운입니다. 이제 이런 헤이미쉬 브라운 같은 렌즈들이 화려하게 메이크업 했을 때나 세 보이고 싶을 때 근데도 너무 투머치한 느낌을 원하지 않을 때 브라운이니까 적당히 화려해 보이면서도 조금 예쁜 그런 컬러의 렌즈인 것 같아요. 헤이미쉬 브라운 요거 예쁩니다. 요거 예뻐요. 다음으로 소개를 해드릴 렌즈는 카리나 브라운입니다. 그래픽 직경 13.1이고요. 되게 자연스러운 렌즈입니다. 제가 지금 카리나 브라운을 착용을 했어요. 얘 같은 경우는 이 렌즈 색깔만 봐도 뭔가 그리멍텅해 보이고 13.1? 너무 자연스럽나? 싶은데 전 진짜 놀랬어요, 얘 끼고. 왜냐면은 제가 방금 말했다시피 제가 13.3에서 13.5를 끼고 너무 작은 직경 렌즈들을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얘는 꼈는데도 눈이 엄청 작아 보이거나 제 동공이 너무 흐리멍텅해 보인다는 그런 느낌 없이 진짜 너무 자연스럽게 적당한 느낌의 브라운으로 연출이 되더라고요. 얘도 방금 봤던 그 헤이미쉬 브라운처럼 서클 라인이 있고 안쪽이 조금 더 밝아지는 느낌의 그런 디자인인데 헤이미쉬 브라운이랑 다르다고 할 수 있는 점은 그 안쪽 서클 라인에 이렇게 뿅뿅뿅뿅뿅 점 같은 것들이 안 찍혀 있고 색깔이 조금 헤이미쉬 브라운보다는 어두워서 고양이같이 앙큼하고 그런 화려한 느낌의 렌즈라기보다 그냥 완전 생 자연스러운 느낌의 렌즈인 거예요. 너무 자연스럽고 예쁘지 않나요? 제가 13.1인데 이렇게 마음에 드는 렌즈는 진짜 처음 봤어요. 아무래도 사실 20살? 21살? 이때는 진짜 머리도 완전 뭐 핑크색, 뭐 보라색, 무지개 색깔 머리도 했었어요, 심지어. 그리고 그에 맞게 렌즈도 약간 좀 화려하고 항상 좀 튀는 브라운, 튀는 그레이, 튀는 퍼플, 막 블루, 그린 이런 걸 많이 꼈었는데 요즘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 아니고 아직 젊으니까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 아닌데 그냥 뭔가 요즘은 좀 약간 자연스러운 머리 색깔도 좀 자연스러운 거, 렌즈 색깔도 좀 자연스러운 거, 화장도 예전 보다는 조금 자연스러운 느낌? 그런 느낌이 끌리더라고요. 그래서 요 카리나 브라운 사실 기대 별로 안 했는데 제일 마음에 드는 렌즈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약간 상상치도 못한 약간 그런 느낌으로 예쁜 렌즈라 자연스럽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렌즈는 원데이 렌즈인데요. 얘는 그래픽 직경 13 3D 액션 브라운입니다. 3D 액션 브라운은 방금 봤던 카리나 브라운이랑 되게 비슷하긴 한데 카리나 브라운보다는 요 바깥에 서클 라인이 좀 더 진한 편이에요. 잘 보이시나요? 얘도 진짜 마음에 들어요. 얘는 근데 카리나 브라운보다 0.1mm가 더 작은 13짜리 렌즈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13짜리 렌즈가 맞나 싶을 정도로 제가 평소 끼는 사이즈랑 다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눈이 또렷해 보이고 예뻐 보여서 별로 직경이 엄청 작다 이런 느낌이 안 드는 것 같아요. 원데이라 조금 더 편하게 끼고 싶을 때 하루 종일 렌즈 낄 일이 있을 때 그럴 때 껴줄 것 같은 렌즈입니다. 서클 라인이 엄청 또렷하고 색깔이 초코색으로 되게 예쁜 렌즈라서 직경이 작다 이런 느낌? 별로 안 들고 그냥 적당히 자연스러운 걸 원할 때 껴주면 너무 예쁠 것 같은 렌즈. 얘도 딱 자연스러워. 제가 아까 말했듯이 요즘 제가 자연스러운 렌즈에 좀 더 꽂힌 편이어서 아주 잘 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브라운 컬러의 렌즈들을 한번 봤는데요. 전체적으로 착용감이나 그런 거에 있어서 이물감도 없고 착용감도 좋고 콜라도 보시다시피 없죠. 게다가 이 아이즈와 렌즈는 컨택트 렌즈 제조 특허를 받았대요. 자외선 차단도 되고 향균 기능도 있는 그런 렌즈라서 아주 마음에 듭니다. 자, 이번엔 그레이 렌즈를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그레이 렌즈는 헤이미쉬 그레이입니다. 그래픽 직경 13.3이고 맨 처음으로 보여드렸던 헤이미쉬 브라운과 같은 헤이미쉬 시리즈의 그레이 렌즈입니다. 이 헤이미쉬 그레이는 제가 아까 맨 처음 영상 시작할 때 인트로에서부터 끼고 있었던 렌즈예요. 엄청 또랑또랑해 보이는 그레이인데 전 사실 헤이미쉬 브라운보다는 헤이미쉬 그레이가 좀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브라운이랑 디자인은 똑같아요. 바깥쪽 서클 라인이 꽤 진한 편이고 그 다음 안쪽에는 서클 라인보다 조금 더 연한 컬러의 그레이빛 색감이 들어가서 막 엄청나게 자연스러운 느낌은 아니지만 적당히 화려해 보이고 뭔가 약간 앙큼한 그런 아이룩을 연출하고 싶을 때 잘 어울리는 렌즈입니다. 그레이라서 어느 정도 살짝 푸른빛이 돌면서 브라운보다는 확실히 어두운 쪽에 속해가지고 막 엄청 고양이 같은 느낌은 아니에요. 얘는 브라운은 좀 고양이 같은 느낌이 확실히 도는데 그냥 적당히 자연스러운 그레이 느낌? 이 헤이미쉬 시리즈들이 다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헤이미쉬 시리즈 전 색상을 오늘 보여드릴 예정이라서 브라운, 그레이 말고도 좀 더 튀는 통통 튀는 색깔의 헤이미쉬 시리즈도 또 보여드릴게요. 다음으로 보여드릴 렌즈는 수잔 그레이입니다. 수잔 그레이는 직경이 13.2고요. 지금 착용을 했는데 수잔 그레이는 딱 봐도 보시다시피 조금 방금 전에 봤던 그레이보다 확실히 좀 더 밝은 약간 혼혈 렌즈 느낌의 그런 그레이예요. 오, 보이시나요? 바로 딱 이렇게 상대적으로 굉장히 밝은 그레이. 예전부터 한참 유행하던 그런 약간 혼혈 렌즈? 외국인 눈동자 같은 그런 느낌의 밝은 그레이 색상이죠. 이런 렌즈는 솔직히 메이크업하는 사람으로서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 되게 좋아요. 이런 오묘한 그레이 눈동자 컬러 같은 것들이 여러 가지 색감이 들어가는 메이크업을 굉장히 돋보이게 해주는 역할도 해주고 조금 너무 플레인하고 자연스러운 그레이보다 임팩트 있고 뭔가 좀 화려해 보이는 그레이를 끼고 싶다 할 때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직경은 너무 막 크지 않아서 그렇게 막 부담스러운 느낌도 아니고요. 이게 수잔 그레이입니다. 확실히 눈이 또렷해 보이는 느낌은 덜하지만 뭔가 약간 이렇게 몽환적인 뭐하는 거지? 약간 이런 몽환적인 느낌. 메이크업 튜토리얼 같은 거 촬영하다 보면 이런 몽환적인 느낌의 렌즈들이 필요할 때가 좀 있긴 하니까요. 그리고 이런 거 진짜 딱 어울리는 분들이 끼면 진짜 완전 2배, 3배 빛을 발하는 제품 수잔 그레이였습니다. 좀 자연스러운 브라운이랑 그레이를 넘어서 좀 튀는 렌즈들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헤이미쉬 블루 지금 착용을 한 상태인데요. 오늘 블루라서 아주 예쁜 제 의상이랑도 매치가 잘 되는 느낌입니다. 헤이미쉬 블루는 그냥 푸른빛이 도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엄청 이렇게 오묘한 이 퍼렁퍼렁한 빛이 눈을 그득하게 감싸고 돕니다. 헤이미쉬 시리즈들 그 기존 디자인 그대로에서 블루만 들어간 느낌인데 제가 블루 렌즈를 예전부터 엄청 좋아했어요. 제가 파란색을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예전부터 파란색 렌즈를 끼는 걸 참 좋아라 했는데 헤이미쉬 블루 같은 경우에는 막 엄청 그렇게 연한 외국인 눈동자처럼 그런 블루 컬러가 아니라 좀 진한 약간 남색 블루 같은 느낌이라서 블루 렌즈를 낀다고 해도 조금 자연스러운 분청색 컬러라서 엄청 쨍한 블루가 부담스러우시거나 연한 블루보다는 이런 좀 분위기 있는 다크한 블루가 좋으신 분들한테 딱일 것 같아요. 블루 렌즈가 진짜 사람 분위기 있게 해보이는 내 갑이거든요. 저는 블루 렌즈를 데일리로도 잘 끼고 다녔습니다, 옛날에도. 근데 요즘은 블루 렌즈 낄 일이 많이 없었는데 너무 예쁜 것 같아, 이거. 예쁜 블루 렌즈를 하나 찾았으니까 계속 끼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예쁘다.
일단 블루 하나 받고 이제 그린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헤이미쉬 그린입니다. 헤이미쉬 그린은 블루보다 훨씬 더 자연스러워요. 살짝 그린이라고 말 안 하면은 모를 정도? 되게 자세히 들여다봐야 초록 렌즈구나 하는 정도의 좀 자연스러운 렌즈예요. 일단 제 눈동자 색감 자체가 좀 어두워서 그린 발색이 이렇게 보이는 거기도 한데 이렇게 보시면 그린 컬러이긴 한데 약간 카키 그린 느낌? 엄청 연한 연두 그린이나 약간 그렇게 쨍한 컬러감의 그린이라기보다 살짝 카키빛이 감도는 분위기 있는 어두운 그린입니다. 옛날에 그린도 꽤 많이 끼고 다녔었거든요. 헤이미쉬 그린도 이쁘죠? 되게 부담스러운 그린이 아니어서 그냥 적당히 뭔가 메이크업 색감, 메이크업 컬러감을 좀 통통 튀게 해보이고 싶을 때 껴도 좋을 것 같아. 그렇게 막 부담스러운 것도 아니어서 사실 전 이것도 데일리로 잘 낄 것 같긴 한데 헤이미쉬 그린 이쁘죠?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제가 요즘 아주 잘 착용하고 있는 컬러 렌즈, 서클 렌즈들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컬러감의 브라운 렌즈 같은 것들부터 조금 화려하고 통통 튀는 색감의 요런 그린 렌즈 아주 다양하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는데요.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해요. 착용감 면에서도 이물감이 느껴지지 않고 디자인도 예쁘고 딱 요즘 유행하는 느낌의 스타일로 나오는 렌즈들도 많을 뿐더러 사실 가성비가 좀 굉장히 좋은 게 이 아이조아 렌즈들의 메리트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오늘 리뷰해드린 렌즈들만 봐도 가격대가 거의 다 비싸야 2만원? 다 12,000원, 15,000원, 만원대 그 정도의 굉장히 저렴한 가성비 있는 그런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대형 렌즈 전문점 들에 뒤처지는 게 딱히 없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마음에 들고 앞으로도 계속 쭉 잘 사용할 것 같은 렌즈들입니다. 네, 어떻게 오늘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들 이미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서클 렌즈 좋긴 좋지만 어떠한 렌즈든 너무 오래오래 착용하고 너무 자주 착용하고 눈을 혹사시키다시피 착용하면 눈에 안 좋은 거 여러분들도 아시니까 적당히 예쁘게 사용하시면서 아주 아름다운 안구를 만들어보자고요. 네, 여러분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안녕.